자, 이어서 증권사 실전투자매매 우승,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입니다. 신상원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. 아, 오늘 뭐 배당락 일이 정말 좀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. 오전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? 네, 뭐,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죠. 뭐, 사탕 하나 주고 두개 뺏어가는. 근데 오늘도 그런 것 같네요. 뭐, 한두개 이상 뺏어가는 기분. 또 연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그런 기분이 나는 것 같고, 그냥 뭐, 큰 기대는 안 했어요. 원래 솔직히 뭐, 예상을 했던 건데, 그래도 충격이 조금 투심에 대한 그 심리적인 충격은 좀 있는 하루인 것 같고요. 또 근데 대부분 지금은 투심이 좀 약화돼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선뜻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저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현명한 분들은 달려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지수를 보면 내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오늘 봐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. 자, 저 위에 상단, 1월 달에 첫 거래일날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저기를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내린 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, 이러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되고,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좋은 이슈가 나와도 좀 머뭇머뭇하게 되고, 이런 눈치 보는 장세, 그리고 투심이 악화된 장세로 한 해가 마감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오전장. 내일도 뭐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내일 시장이 뭐 급반등이 나와도 그래야 어제하고 똑같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보는 바라보고 계획하는 그런 좀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좀 개별 종목들 움직이는 이슈들이 몇개 있었는데 원전 이슈들도 있었고 또 삼성이 XR 시장 공략을 뭐 가시화하겠다.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 나왔는데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을 이제 신설을 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보를 좀,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, 뭐, 스코넥이라든가, 네, 그 다음에 뭐, 선익 시스템, 이런 메타버스, XR, 이런 쪽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그래도 잘 버티면서 이 박스 구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애들은 다 같이 봐두면 좋습니다. 특히 스코넥이 탄력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들도 나오고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제가 여행주 신전문가는 되게 놀러 가는 거를 좋아하고 놀러 가고 싶구나 할 생각을 할 정도로 여행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항공 네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하나투어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잘 움직여서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여행 관련주 항공주들이 움직이는데 특히 대한항공이나 뭐 제주항공도 화물주 를 하고 있지만 화물용으로 이제 코로나 시기 때에그좀 수익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객으로 돌린다고 합니다. 네, 대한항공은 아직 주가가 뭐 그렇게 살아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빨간불 나오면서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화물용 항공기가 여객용으로 원복 원상 회복으로 이제 시작한다. 그럼 앞으로도 제주항공이나 뭐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뭐 진에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여행 관련주. 그렇다면 이 관련주 외에도 또 면세, 호텔 이런 종목들.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택스프리라고 해서 사후 면세점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죠.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애들 다 있습니다. 그런 애들이 오늘 같은 날도 튀기도 하죠. 이런 종목들. 또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도 잘 나오고 또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외국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테슬라 때문에 지금 많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다양한 뭐 악재 호재에도 노출이 돼 있고 그러지만 특히 오너 리스크도 무시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꽤 있었죠. 얼마 전에 뭐 한국 타이어라든가 또 예전에 오스테미 플란트나 남양유업 이런 종목들 오너 리스크가 좀 산재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오너가 계속 다시 문제가 일으키고 나서도 복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에 좀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면서 오전장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오전장에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, 또 계속해서 이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팔로우를 해주시니까 종목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후장 전략 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뭐 오후 쪽도 이거
특성상 이번 주의 특성상 계속 내년을 준비하자. 근데 내년이 뭐 먼 게 아니잖아요. 바로 뭐 다음 주인데 2023년도에도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, 좀 힘이 빠진 상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니까요. 근데 이렇게 힘이 조금 빠진 상태로 간다면 23년도 새해 초반은 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. 지금 지수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앞으로 나와 있는 지금 저는 이 2,300 요 이탈을 좀 안 하기를 좀 바랬었어요. 그러니까 이탈을 하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다시 호재가 지금 없는 강력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이 좀 상승 이 고점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어쨌든 이 박스 구간이 상당히 뭐 한 빨라야 1분기 뭐 아니면 2분기까지도 박스 구간이 지겹게 이어질 거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서두르는 마음을 조금 뒤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이 12월 달에 계속 떨어졌어요. 근데 그 이유는 수급의 부재입니다.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탈은 다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데 아마 1월 달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하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산타는 노크도 하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, 1월 달에는 설날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까치랠리라도 네, 설날에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설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침 마트가 뭐 주말에 그 여는 거를 이제 규제하는 것도 좀 완화시킨다고 하고 새벽 배송도 좀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설날이면은 선물을 좀 많이 사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마트나 백화점 관련 종목들, 특히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제가 배화의 산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이마트 미리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린 바닥에서 올라와서 무릎을 벗어나는 애들 벌써 올라오고 있죠.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을 겁니다. 뭐 로또 쇼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또 설날 준비까지 미리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뭐 CS2023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앞을 조금 멀리 보고 대신 지금 흐름에서는 보폭은 좀 작게 해갖고 순환하면서 내 계좌를 지키는 것부터 하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내고 회복하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도 뭐 살펴볼 만한 차트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 몇 개를 드렸었는데 리오프닝에서 피부 미용 관련해서 좀 보시라고 했어요. 파마 리서치의 실적 계속 좋다 말씀드렸고 또 클래시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오늘 이렇게 떴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진 분들은 이제 수익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이로니 이런 종목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정책은 거슬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앞으로 원전 정책 신재생 관련해서 원전이 한 32%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. 2030년에 오늘 그래서 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장인 한전 KPS 이 종목이 제일 요즘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네. 기관들이 한 달 내내 좀 진입하고 있어요. 이런 종목도 한전 KPS,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따라오는 보성파워텍, 우진, 오늘 에너토크 먼저 갔던 이런 종목들, 이런 것들을 지금은 올라가면은 당연히 조정을 기다리면 되겠죠.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하루, 또 내일도, 네, 한 해 마무리, 본인이 매매를 했던 이력을 한번 찾아보면서 내가 올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또 좀 복귀해보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 오후장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. 결국에 이 코너를 저희가 일주일 중에 5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자, 빨리빨리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네, 오늘 종목은 앞전에 그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헬스케어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랑 좀 보는 눈이 비슷하실 때가 있어요. 저도 되게 상당히 좀 지켜보는데 같이 헬스케어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.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화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이지케어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원거리는 아니지만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속할 수 있는 종목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. 루닛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AI 관련해서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제 볼 수 없는 시각적 한계를 좀 보완하는 그런 판독 보조
솔루션을 개발한 회사고 계속 지금 실적들이 어느 정도 차고 있고 특허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뭐 남미 최대 브라질에 있는 그 아인슈타인 병원에 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이제 수출했는데 이 회사는 AI 이 영상 분석 솔루션에 있어서는 특화된 기업이고 또 암 진단 관련, 암 치료 관련해서 그 루닛 인사이트 또는 루닛 스코프 이 두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이제 특허도 하나 냈고요. 이 솔루션 고객 수가 4개월 동안 두 배가 증가하는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.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 저점을 잡고 지금 거래 동반해서 한번 올라왔다가 이때가 제가 예전에 강한 녀석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11월에 면역 항암학회 그 이슈로 올라갔고요. 그때 이제 다양한 수출 이력이 나오고 쉬었다가 지금 강하게 양봉 나오면서 추세를 다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마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참여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 분야 그 시점에 맞춰서 흐름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진입 가격은 현재 가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이 양봉 아래 그 이후 나서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잡은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이 구간을 3분 안에서 진입하면 됩니다. 현재가 이하로 해서 진입하시고 손절가는 24,500원, 목표가는 33,0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루닛 현재 28,300원 지나가고 있네요. 가격 전략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전문가님. 네, 감사합니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, 자 신상원 전문가는 오늘 루닛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매수가 현재가 이하, 그리고 목표가 33,000원, 손절가 24,500원을 제시했습니다.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또 환승 매매 특별 방송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내일 저녁 9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. 많이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 봐드리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